승훈이가 뽑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직접 뽑으시고 직접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를 미리 숙지했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인어분들께서도 이걸 지금 처음 보세요. 이렇게 작은 글씨 하나하나 읽으시려면 굉장히 잘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뭐하지? 아, 이거 원래 저 사람이 없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네. 네, 진우 씨가 드디어 뽑아주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승훈이는 여유 있을 때 보통 뭐 하세요? 자, 승훈 씨 여유 있을 때 뭐 하고 지내세요? 어떤 분 있으셨죠? 네, 좋습니다. 저기 저쪽에 계시네요. 010. 진짜 여유 있을 때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보통 조금 여유 있을 때는 영화를 보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근데 그렇다고 그 시간에 제가 엄청 생산적인 활동을 하진 않지만 엄청 여유가 있을 때는 영화를 한 두세 편씩 보고 싶은 거를 몰아보는데 좀 길어드나요? 여유가 많아가지고. 네, 길게 대답을 해주실수록 우리 인어서클분들이 네.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영화관에서는 잘 안 보고 항상 시즌 지난 그런 영화만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는 잘 못 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봤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진우 형이 봤고 저는 최근에 본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범죄도시예요. 그럼 집에서 최근에 보신 영화는 어떤 영화 보셨죠? 그때 민호가 추천해준 영화 헤이트풀이라는 영화. 어? 봤어? 네. 재밌었죠? 아, 아까 헤이트풀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데 오늘 집에 가서 꼭 네. B2B 서비스로 이용해서 꼭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이트풀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지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네. 아, 그 뒤에 내리는 것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가수 닮는다고 다 노래 잘해요. 그래요. 저는 이거 뭔데요? 민호 뮤직비디오 촬영 때 승윤이 드롭탑 커피를 사갔다 놓는데 모델 할인 받았나요? 아, 예, 그 잔수가 좀 많아가지고요. 이게 또 도와주셨어요, 드롭탑에서. 그래서 또 제가 반반, 예, 드롭탑에서 반 해주시고 제가 반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사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민호 음중 그거 첫방 있어가지고 네이버. 아, 그래. 아, 네이버. 고맙게도 예. 승윤이가 어제 또 음주 첫방이라고 도와줬거든요. 물론 멤버들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뭐 문자로 나마 이렇게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해줬고 승윤이가 드롭탑 커피를 또 엄청 많이 어제 또 첫방을 또 드롭탑과 함께 했죠. 드롭탑. 예. 또 어제는 제 사비로 다 샀습니다. 매번 또 부탁드리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10잔 정도 샀어요? 아니요. 30잔 정도. 네, 스텝들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롭탑 모델을 맡고 계신데 강승윤 씨가 직접 사서 멤버들에게 전달해주신 드롭탑 커피 맛 어떻던가요? 뭐 드롭탑 커피 항상 맛있죠? 저는 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드롭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드롭탑이 최고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드롭탑 커피 정말 많이 사서 드셔야 되겠네요. 드롭탑. 드롭탑.